있으신가 봐요? 아니 박명수 씨 아내분이 예. 얼마 전에 또 인터뷰하신 게 예.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예. 지금의 내 남편을 있게 한 예. 바로 유누님이시다. 아 사실 사실 저 아니셨대요. 아, 재석이는요. 예. 예. 저희 호적에만 오르지 않았지. 예. 저희 그 박씨문 중에는 올라 있어요. 거의 큰아버지. 예. 예. 박씨문 중에는 이렇게 올라 있어요. 예. 고마운 분이라고. 예예 예. 예. 형수님께서 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저 박명수 씨와 결혼하시겠다고. 예 예. 야 진짜로. 아 근데 박명수 씨는 얘기하셨잖아요 대기실에서.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왜 결혼을 하니? 아니 형수님도 아시는데. 예. 이제 결혼, 아 근데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그거를. 결혼을 하면 와이프랑 하고요. 아 되도록, 안 하면은. 되도록이면 안 하겠다. 아 예, 그 얘기한 거죠. 아니 뭐 예. 그러면 얘기가 되네. 자 오늘 그 모실 분들은요 정말 이 말 그대로 시청자의 마음을 훔친 아~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훔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심스틸러죠 심스틸러. 자, 좋습니다. 예. 김병욱, 장남, 이시연, 전혜빈, 테이너, 전석호 씨 모셔요. 반가워. 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쉬워. 안녕하세요. 우리 그 심스틸러 여섯 분 한번 저희가 모셨는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쭉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무 씨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병욱 씨 뭐 일단 네. 올드보이에서 아~ 유지태 씨의 냉혈한 보디가드 기억나시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친절한 금자 씨에서 너나 잘하세요를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들으셨고요. 예. 신세계에서는 연변 거지로 나오셨고 아~ 거제 왕초로 나오셨고 짜페에서 속물 청년회장 아~ 해바라기에서 비열한 건달로 나오셨고 내부자들에서는 부패한 청와대 민정수석 오만가지 악역이라는 지금 하얼스 네. 지금 역할만 들으면은 이분은 예. 지금 역할만 들으면 무기, 네.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지금 감옥에 계셔야 돼요 네. 영광의 썸을룸 예. 네. 나쁜 놈 예. 아 좀 더 봐주세요 듣기 좋아?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오자마자 음료를 따 드세요 네. 아, 뭐 또 역점